웨딩 스튜디오 촬영 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랑 신부님의 얼굴 표정입니다. 웨딩 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인 바디라인 보정은 해줍니다. 하지만 얼굴 보정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웨딩 촬영 당일을 위해 표정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신랑 신부님들은 전문적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스튜디오와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지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딩 촬영 전 틈틈이 표정 연습과 안면 근육을 많이 풀어줘야 합니다. 스튜디오를 고를 때 배경을 봤다면 촬영 후 사진을 고를 때는 본인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셀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웨딩 촬영 때 꼭 즐거운 생각 많이 하면서 행복한 촬영을 하시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